요새 언론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불황의 직장인 잔혹사 시작됐다. 월급이 제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뭐 불황이라 잘리지 않고 회사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맞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얘기하면 직장인들의 마음이 되게 서글픕니다. 뭐 우리에게 계속 불황, 매우 안 좋은 잔혹한 일들만 계속 생긴다. 뭐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좀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앞으로 석박사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블루칼라의 시대가 온다고 하죠. 요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낡은 집에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집에 크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뭐 제가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유튜브를 보고 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을 그냥 기본 부르면 출장비가 그냥 8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품 사면은 부품만 한 2, 3만 원 들어가고. 근데 제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건비, 출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부품 한 2만 원, 3만 원 주고 사서 그냥 고치면. 제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버벅거리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누구나 다 배우고,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극히 이제 제한적인 거죠. 예를 들어 전기다. 제가 이렇게 잠깐 유튜브 보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술인 거니까. 점점 더 이제 기술 중심의 시대가 이제 되어가는 거고,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 안에 있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좀더 아마 자신의 가치를 좀더 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학벌에 대한 이제 선호도도 이제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과거에는 석사다, 박사다, 뭐 서울대다, 연고대다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 다 선호하고 했지만 요즘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저도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이제 직원을 구하는데, 아, 진짜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 어려운 게 뭐냐. 아니, 서울대 연고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지? 제가 주변에서 볼 때는 그런 친구들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곳에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 일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제 면면들을 보면 학벌이 다 좋아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점점 예전보다는 경쟁도 치열하고 더 빡세고 더 힘들고 이래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예전보다 정말 취업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가 보다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죠. 참 앞으로 점점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뭐 저렇게 뭐 말로는 직장인 잔혹사 월급 제때 나오는 것만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민청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인력들을 계속 이제 진입시키려고 하죠. 국내에. 왜겠습니까? 싼 임금에 이제 부릴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치안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막장 되는 거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왜 그렇게 극우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이민 온 이제 외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왜 그렇게 심하겠습니까? 내부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러죠. 앞으로 회사 분위기가 점점 안 좋다. 사료는 반이다. 복지 포인트나 떡값 줄이는 거 진작에 했고 월급 제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상경영에 돌입한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회사 분위기를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2024년은 희망퇴직 받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가문쓰나비가 여기저기에서 다 들려온답니다. 씁쓸하죠. 위니아 팀체, 대우그룹의 갑질, 대우그룹. 뭐는 이제 플랜카드가 있네요. 참 씁쓸하죠. 에듀엘은 월급을 이제 미뤘다고 얘기하고, 희망퇴직한다고 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로 대우 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법정 관리 들어간다고 하고, 1년 이상 임금이 밀려졌지만, 오너 일가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말에 불어닥친 칼바람이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롯데 시네마 지금 뭐 인력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고 롯데문 네트워크인지 어딘지 참 씁쓸한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롯데마트도 하나쿠시 큐셀도 롯데컬처웍스도 메일유업도 SPC도 LG생활건강도 뭐 엄청 이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전 산업계에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장기간 1, 2%대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결국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네 삶이 이제 점점 더 빡빡해진다, 빡세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좀 이제 냉정하게 삶을 이제 내다보며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죠. 참 만만치 않겠다,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더 드네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네 모습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야죠.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걸 명심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챙겨가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잘 지내야죠. 차근차근 움직여야죠. 그래 가야 될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보자고. 살아가보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만들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잘좀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참잘 움직여보자고. 잘 공리하자고. 정말 정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지내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거, 참 어렵다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내혹하다, 어렵다, 난감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보자고. 이래저래 이제 2024년 이후 이제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경기 전망이 점점 더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또 궁리해야 된다라는 거. 따져보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대응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참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